안녕하세요. 종이새입니다. 오늘은 달나라 토끼를 접어보려고 해요. 추석날 보름달이 뜨면 달님한테 소원을 빌었던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예쁘게 달나라 토끼 접고 내가 원하는 소원도 빌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같이 한번 접어볼게요. 준비물은 15cm 노란 색종이 한 장, 달 접을 거고요. 토끼 접을 색종이 7.5cm로 4장, 절구종일 색종이 7.5cm 1장, 또 7.5cm 2분의 1 1장, 풀, 가위, 펜이 필요해요. 먼저 달을 접어 볼게요. 세모를 접어 주세요. 펴서 반대편 세모를 접어 주세요. 그런 다음 중심에 맞춰서 가운데만 살짝 접었다 펴고 그 접은 선까지 접어주세요. 네 군데를 같은 방법으로 중심엔 살짝 그리고 선까지 접어주세요. 다음 풀로 요 세모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달이 완성이 됐어요. 토끼를 접어 볼게요. 토끼 머리는 세모를 접어 주세요. 작은 세모를 접고 다시 펴주세요. 위에선이 아래선까지 반을 접고 다시 편 다음에 요 선에 맞춰서 아래 윗부분을 접어주세요. 그리고 중심선에 맞춰서 가운데를 조금 띄우고 양옆을 접어 올려주세요. 뒤로 돌리면 토끼 얼굴이 완성이 됐어요. 펜으로 눈을 그려주세요. 분홍색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세요. 세모를 접고 작은 세모를 접어주세요. 중심에 맞춰서 한 번 더 접고 요 선에 맞춰서 아래 위를 접어주세요. 그리고 가운데를 조금 띄우고 접어 올려주세요. 눈을 그려주세요. 몸통은 세모를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 끝부분이 요선보다 조금 나가도록 접어주세요. 그리고 바늘 똑바로 접었다가 옆으로 약간 비스듬히 접어주세요. 칠해서 붙여주세요. 그리고 발을 안쪽으로 조금 접어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분홍색도 접어주세요. 세모를 접고 꼭지가 위로 조금 나가도록 접어주세요. 주세요. 그런 다음 발을 앞으로 조금씩 나가게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 절구를 접을게요. 네모를 접어주세요. 펴서 문적기를 접어주세요. 뒤로 돌려서 뒷장 빼면서 문적기를 접어주세요. 뒤로 돌린 다음 3등분으로 접어주세요.
옆으로 벌려주세요. 안에 것도 옆을 잡아당겨서 옆으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요 선에 맞춰서 세모를 접은 다음 주머니 속으로 쏙 집어넣어주세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세모를 접고 주머니 속으로 쏙 집어넣어주세요. 절구공이는 네모를 접어주세요. 그리고 문적기를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바늘 한 번 더 접어주세요. 그리고 요 안에 풀을 칠해서 붙여주세요. 바늘 접은 다음 가위로 동그랗게 양쪽을 잘라주세요. 붙여줄게요. 토끼 뒷면에 풀을 칠하고 절구도 붙여주세요. 공이도 풀을 칠해서 토끼 손에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달나라 토끼가 완성이 됐어요. 친구들은 어떤 소원을 빌 건가요? 달님에게 내가 원하는 소원 빌어서 꼭 이루어지길 바랄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종이접기 할게요. 안녕.